가수 김현정은 떠난 너에서 네모라고 거꾸로 녹음했다. 이게 뭐죠? 뭐예요? 구준엽 씨 이게 뭐예요? 거꾸로 녹음했대요. 그 주파수로 이 그 뭐 그 메시지를 안에다 넣어놓는 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아, 우리 가수분들이 계시니까 민경 씨 같은 경우. 김현정 씨가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들을 이 박사님 왜 그래요? 내용들을 네? 거꾸로 녹음한 게 아닐까? 왜 그래? 거꾸로? 이걸 왜 가수분들 먼저 물어봐요? 그래야죠 좀 근접할 거 아니에요.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닐까? 진짜? 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떠난 너인데 예. 삼행시처럼 떠난 너인데 난 너는 너. 앨범 판매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 무슨 MP3.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뭐 다운을 받고 뭐 이런 그런 거 하죠. 근데 그런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를 담았어요. 노래에다가 길게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다운을 받지 말고 앨범을 많이 사주세요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실 때 그런 메시지가 들렸어요? 우린 안 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거꾸로 하면은 뭐 다시 무슨 다른 말 나오고 네. 뭐 악마를 부르는 네, 뭐 그런 것처럼 정답을 보시고요. 명제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그 뒤로 이어지는 화면을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거의 남량특집 수준이 됩니다. 네. 오, 기대된다. 잘 보세요. 예. 가수 김현정은 떠난 너에서 네모라고 거꾸로 녹음했다. 우리가 알고 있었네요. 알고 있었네. 가수 김현정은 떠난 너에서 MP3 다운받지 말고 앨범을 사달라고 거꾸로 녹음했다. 가수 김현정이 자신의 노래에서 앨범을 사달라고 했다는 인터넷집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고요. 그 2001년도에 발매된 앨범 중에 그 떠난 너라는 곡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 곡이 김현정이 부른 문제의 노래 떠난 너. 녹음된 부분을 음악 동아리 학생들에게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잘 보세요. 오호. 예? 오. 제발 사주세요. 제발 사주세요. 뭐라 근데? 진짜? 맞나요? 좀 황당하고 웃기네. 어, 송은이다. CD를 제발 사달라고 하는 거지. 뭘 제발 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사주고 싶네요. 이거 진짜 들으니까. 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어. 뭐지? 과연 어떻게 녹음이 되어 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수록된 가사집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나요? 떠난 너라는 곡의 그 첫 부분, 그러니까 음악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 인트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인트로 부분에 그 어떤 그 여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위스퍼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 김현정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문제의 그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섭다 진짜. 뭐야 무섭네. 벌써 지나갔어? 들리세요? 무서히 몸이 추워지죠?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 부분입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거꾸로. 테이블 거꾸로 돌려서 그러니까 거꾸로 들으셔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당시 녹음할 때 사용했던 똑같은 장비들을 이용 거꾸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용히 하고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제발 사주세요. 무섭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앨범에다가 담자. 그러니까 글로 쓰지 말고 말로 이것도 음악적으로 풀자고 해서 이제 그 녹음을 했고, 제가 밖에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좀 숨겨놓자. 그러니까 무언의 메시지를 주자 해서 이제 뭐 전에도 그런 그 녹음 형식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그걸 다시 편집을 해서 노래 앞에다가 저희가 이제 재편집을 해서 완성을 시킨 거죠. 피땀 흘린 가수들을 위해 기꺼이 앨범 한 장 사주십시오. 민경양이랑 우리 구지엽 씨가 박수 참 많이 쳤어요. 왜냐면 느끼는 바가 더 크죠. 네, 왜냐면 너무 지금 음반 시장에 죽어 있어서 나는 너무 걱정하시죠. 이러다 우리나라 가요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진짜 정말로 많이 안 만들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예. 너무 너무 지금 많이 예. 지금 죽어 있어서. 제발 MBC에 다운 받지 말고. 우리 심각했는데 거기서 조금 웃겨졌어요. 네. 아니 진짜 근데... 우리가 지금 정말로 아주 절절하게 공감해야 되는 그런 예. 부분이잖아요. 그 김현정의 떠난 너처럼 역재생에서 올바르게 이렇게 말이 되는 기법을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그러는데. 어, 백워드 매스킹. 가장 먼저 이거를 도입한 사람은 비틀즈. 네. 아, 비틀즈가? 예.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비틀즈가 취입한 화이트 앨범에 수록된 레볼루션 넘버 9이란 곳에서 처음으로 생겼네요. 아, 예. 음악 좋아하시는 팬들은 좀 다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명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예. 평가해보겠습니다. 가수 김현정은 떠난 너에서 MP3 다운받지 말고 앨범을 사달라고 거꾸로 녹음했다. 빛나라 지식의 자, 과연 이 박사님 말대로 전 여자 끝나고 본선 저는 자 어? 한국방송 KBS 한국방송